이 자그마한 방이라도 참 바람 막을 줄 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우 말소됐네요. 그러더라고. 그 벌금 내야 돼요. 우리들은 한 2만 원 돈 가져왔었어요. 하여튼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. 가능하지 않냐? 안 된다 이거. 돈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.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? 죽어도 되는 거야. 그냥 인생을 하자 그러고. 청량리역. 노숙을 하던 청년 용호 씨를 돌봐주었던 은인 고 씨는 지금도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. 공무원이었던 고 씨는 명예퇴직을 한 후 사업을 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. 군대 들어가기 전에. 그 20년 이상 근속사들 명예퇴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사업 좀 한다고 뭐 한다. 까불다가 좀 많이 까먹었죠. 옛날 생각 많이 나죠.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을 했습니다. 그 뒤 막노동을 하다가 지난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. 내일부터 또 굉장히 추워진대요. 네. 보셨어요 혹시? 네. 일기예보 봤어요. 내일부터 한 일주일 좀 추워진다고. 여름보다는 겨울이 밖에서 되게 좀 더 힘드실 것 힘들죠. 훨씬 힘들죠. 밤 12시 고 씨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. 역사의 문을 닫는 시각입니다. 아, 자러 나온 거예요. 잘 때가 요 밑에 내가 자는 데가 있어가지고 역사에서는 거의 12시쯤 돼서 문을 닫아요. 나와서 사시는 거 안 힘드세요? 아유 무지하게 힘들죠. 자는 거 먹는 거 뭐 다 신경 써야 되니까. 뭐가 가장 힘드세요? 지금 같은 경우는 자는 게 문제죠. 자는 게? 네. 추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거의 다 그래요. 뜨뜻한 데서 뭐또 한번 해고, 응? 뜨뜻한 방에서 한번 자는 게 소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박스와 비닐을 깔고 침낭에 들어가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혹한의 밤이 지났습니다. 고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한 번도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.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. 주소를 옮기려고 동사무소를 갔어요. 그 고 시댁에서 또 뭐 주인이 뭐 써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산다 뭐 이렇게 도장 받아가지고 다 딱 쳐보더니 어이 말소됐네요. 그러더라고. 그리고 벌금 내야 돼요. 우리들은 한 2만 원 돈 가져왔었어요. 하여튼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. 가능하지 않냐? 안 된다 이거. 돈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.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? 죽어도 되는 거야. 그냥 인생을 하자 그러고. 고 씨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은 없을까요? 고 씨와 함께 홈리스 지원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MBC에서 왔는데요.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. 일단 잘 찾아오셨고요. 네.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? 그 바깥에서 자는 거죠. 뭐 짐은 따로 없으세요? 가방이나 뭐? 아 있어요. 거리 생활 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특히 오늘 밤에 또 더 추워지기 때문에 네. 오늘은 좀 실내에서 주무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저희가 그런 곳을 알려드릴 거예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기초생활수급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임시 주거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답변을 들었습니다. 고 씨에게 거주할 방이 생겼습니다. 그동안 정보를 몰라서 찾지 못했던 복지 혜택입니다. 일단 잠자리만 저게도 절반을 해결한 거 아니에요. 그 먹는 거야 여기서 먹고 돌아다니면 되니까. 네.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고 씨도 노숙은 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. 기초생활 수급비 중 주거급여로 받는 약 25만 원. 구할 수 있는 집은
쪽방밖에 없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인 O씨, 주거급여 25만 원으로 쪽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4년 됐죠. 4년? 네.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? 아, 그 전에는 돈도 벌고 이랬죠. 강의사였습니다. 뭐 공부해가지고 뭐 내놨던 거죠.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당뇨 합병증이 딱 오더라고요. 한평 남짓한 쪽방. 두 사람이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합니다. 선생님, 아, 여기 앉으시고. 아, 선생님, 주무시는 곳이라 제가 알게요. 관계없어요. 더러움 빨면 되고. 배를 못 타시게 된 이유가? 그거는 인건비가 안 맞아 들어갔어요, 자꾸만. 예. 고급 인력들만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외국 필리핀이라든가 뭐 다른 선원들도 이용하고 있지. 예. 누우면 다리 펼 공간조차 없어 선반에 다리를 올려야 하는 쪽방. 그래도 이 방이 있어 노숙을 면했습니다. 이 자그마한 방이라도 참 바람 막아줄 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첫째 테레비도 있지, 요 세탁기도 있지, 냉장고 쫓겨난 거라도 있지. 이 작은 족방에서 오 씨는 음식까지 해먹으며 4년째 살아왔습니다. 선생님 직접 만드신가요? 네. 양이 좀 많은데. 이래봤자 한 7개 먹으면 없어요. 7개 정도? 예.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몇 번 끓여놓으면 더 맛있어요. 예. 아이고, 저 혼자서 모두 미안하네. 요즘 오 씨는 심란합니다. 이 집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조금 어수선 하려고 그러하고 있고, 예. 내년 되면 이제 팔려고 그러네.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. 뭐라고 얘기했어요? 내년에 팔겠다고. 힘들어서 못 하겠대.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한 집 두 집 쪽방 건물이 팔리고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. 계세요? 아이고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여기 이쪽 동네가 지금 뭐 집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리나요? 응. 아직은 팔리지 않았지만 팔 예정이에요. 예정이에요? 아, 이거 개인이 사는 건 아니에요? 회사에서 사죠. 개인이 뭐하러 사요? 아, 회사에서 다 샀잖아. 이쪽 동네를? 그럼 회사에서 이쪽 집도 사고 이 끝에 집도 사고. 회사에서도 산 거지.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기를 다 이제 재개발하려고? 네, 그럼 내 마음은 모르지. 그러려고 사왔지 뭐, 뭐 놔두려고 사왔어요. 오랜 세월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던 양동 쪽방촌도 이제 몇 집 남지 않았습니다. 오 씨도 곧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. 이거도 팔리고 요 안집도 팔리고. 아, 지금 요 집 팔린 거예요? 네, 네. 아, 그럼 이 집은 지금 아무도 여기 안 사는 거예요? 안 살지. 네. 저 안집하고. 안쪽 집도 그렇고. 오 씨의 전 재산은 아껴 쓰며 모아둔 500만 원.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을지 오 씨는 막막합니다. 오늘 5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? 예. 우리나라의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개발을 일을 하든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요 있는 사람은 뒷전이고 이 집도 오래됐고 이러니까 막 허물 때가 됐고 이러니까 막 개발만 하려고 눈덩어리 눈이 벌겋지 요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? 걱정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?
아이고 사람이 이사 간다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. 첫째 어디로 가야 될란가 그것도 모르겠고요. 코로나 불황에다 한파까지 밀어닥친 혹한의 날씨.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겨운 겨울입니다.